이번 영상은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서 서식하는 어종 컴프리 골드헤드 무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골드헤드를 2018년 8월에 8개월쯤 된 것을 분양받아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3년 정도가 되어갑니다. 사이즈는 눈축으로 10cm 정도가 됩니다. 사육 조건과 제가 키워온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. 어항 선택은 물고기 숫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란을 목적으로 한다면 두자 어항에 숫 한 마리, 암 세 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. 저는 두자에 숫 한 마리와 암 세 마리로 산란 중입니다. 온도는 24에서 28도가 적당하나 겨울과 여름을 지내다 보니 20에서 30도시에도 잘 살아줍니다. pH는 7에서 8 정도로 알칼리성에서 서식을 합니다. 광량은 LED 등으로 20W, 관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켜줍니다. 먹이는 치어때는 시름풀을, 유옷부터는 사료와 냉장을 줍니다. 치어때 시름풀을 주는 것이 성장에 큰 차이를 준다고 합니다. 환수는 1-2주에 한 번 30%씩 염분 제거된 수돗물로 환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아파트에 물을 받아 놓은 것을 쓰기 때문에 염분이 어느 정도 없어졌다 생각하고 직수로 환수를 해줍니다. 대신 환수량이 30%가 절대 넘지 않게 해줍니다. 여과기는 상면 여과기와 스펀지 한 개가 좋다고 합니다. 물론 썬푸스를 쓰면 더 좋겠지요. 저는 두 자항에 상면 스펀지, 세 자항엔 배면과 박스 저어면을 사용 중입니다. 물고기 숫자와 여과기, 환수 주기와 환수량은 물고기 상태를 살피며 변화를 주면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. 바닥재는 pH 7에서 8 정도를 맞춰주기 위해 산호사나 뼈 산호사를 사용합니다. 발색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 적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적사와 산호사를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적사에서 물고기 발색이 잘 나옵니다. 산란 시기는 성어 사이즈 7에서 8cm 정도면 산란 시도를 합니다. 하지만 저는 5에서 6cm 정도에 1년 6개월 정도 돼서 산란을 했습니다. 환경에 따라 산란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치어에서 성어까지 크는데 2년 이상을 키워야 하는 성장이 매우 더딘 어종입니다. 키우실 때는 인내를 가지고 키우셔야 할 듯 합니다. 지금까지 골드헤드를 키우는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